우리가 그 신학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데우스와 로고스로 이게 어원적인 분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theolog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우스와 로고스가 결합한 한 단어다라고 거의 100%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띄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고스의 그 라틴어형인 이 로기아, 이거를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헬라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데오스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데오스, 로고스라고 했을 때에 이 데오스는 주어인가 목적어인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를 다시 확인해보자 하는 거죠. 데올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웬만한 신학책에서 정의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할 때 스피킹이라는 말은 오브라고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오브가 할 때 요새는 스피킹이라는 말 대신에 담론이라는 디스커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유행에 따른 것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지아 스피킹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썼느냐? 그 다음에 이 데오스가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데오스라고 얘기하는 그 데오스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오스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브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거냐 어느 쪽으로 봐야 데오로고스의 정확한 뜻인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고대 아테네에서는 로게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 강대상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데올로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말을 대변하는 자들이 서서 말하는 그곳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대에서는 로게이온, 로기아 이런 쪽으로 쓸 때에는 생각하다 보다는 스피킹의 뜻이 처음에는 더 강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thinking의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하나님에 관한 담론 이것은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서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느 합의점에 도달하고 보통 민주적인 합의점에 도달한 걸 좋다고 여기죠. 이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통신학을 또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담론은 무지한 자들에게 옛 전통의 이름으로 권위적으로 강요한 담론이니까 이 배운 사람들은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 로기아 혹은 디스커스라는 말을 싱킹 쪽으로 많이 보지만 옛 처음에 이 단어가 그리스에서 사용될 때에는 그 싱킹이 아니라 스피킹의 뜻이 더 강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기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을 찾아보면은 이 추구, 탐구의 개념을 담은 단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레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처음엔 게더 모으다, 지식을 모으다, 그 다음에 스픽 말하다,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표현하는 쪽으로 이 레게인이라고 하는 부정사의 의미가 점점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쯤에 와가지고는 speaking of the gods, 신들의 말 뭐 이런 쪽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오스는 그러면 거기서 데오스가 단순이냐 복수냐 했을 때 이 그리스에서는 단일신 혹은 유일신 어느 쪽으로든 신의 개념이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인들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 개념은 뭐냐면 절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지만 인간들과 섞여 살고 때로는 인간들의 것을 훔치고 예쁜 여자 보면 쫓아다니고
막 그 상사병에 걸리고 그 여자를 그 유혹하고 그 다음에 신이 인간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다음에 인간이 약은 약삭빠른 인간이 신을 속여먹기도 하고 예? 이런 종류의 신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신관념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점점 그 이후로는 예,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활동적인 신이 아니라 어떤 그 변함이 없는 보편 원리로서 그 논리적으로 설정해 놓는 그런 개념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기독교의 그리고 성경의 신 개념하고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점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올로기아에서 데오스는 주어인가 목적어인가 어원적으로 보면 그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theology를 정의하게 되면 두 가지 정의가 요 어원에 따르면 두 가지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쪽으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쪽으로 이 theology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theology라고 하는 것을 어원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어느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heologos라고 하는 그 다음에 theologia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까 임시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데오스와 로고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그 보통 생각하는데 어원적으로는 이 데올로고스가 데올로게인이나 데올로기아보다도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데올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사실은 데올로게인,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올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한 단어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와 그러니까 신이 말씀하시다와 신에 관하여 말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지 데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 보든 그 theology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의를 여전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원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그 뜻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제는 모더스 로켄디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더스 로켄디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 해석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고 The way of speaking 그 단어를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 혹은 어떤 누가 그 단어를 썼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썼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고대인들의 그 theology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차용해서 썼을 때는 theologos가 신학자를 가르쳤습니다. 맨 처음에 이 theologos가 사용된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 구약성경의 70인경을 번역할 때에 데올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때에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로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이 사람은 이 그 사람의 그 책에서 이 데올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가리켜서 이 데올로고스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데올로고스의 그 아다나시우스가 쓴 이 책 오라토리오 데 인카르나티오네 베르비 말씀의 성육신에 관한 뭐 강화, 설교 이런 정도의 말인데 그 책의 제1권 62쪽에 보면 이 Burst in the Divine Mysteries 하나님의 신비에 정통한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저자들을 가리켜서 데올로고스라는 단어를 처음에 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역시 비슷한 초대교회지만
이 아다나시우스 바로 직후에 그리고리오브 나지안주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데올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혹은 이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직후에 그 교부들이 그레고리오브 나지안주스를 가르쳐서 쓴 용어가 또 이 데올로고스인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가르쳤냐면 바로 그레고리를 가르쳐서 데올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다나시우스의 용례와는 다른 점은 아다나시우스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데올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 시대에서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교부, 쉽게 말하면 그냥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가리켜서 데올로고스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술가와 동급의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그레고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이 도그마를 다룰 때를 보면 단순히 이성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어디로 귀결되냐면 하나님께 귀결되었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갔다. 항상 보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데올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조금 바뀌었죠. 자, 그러면 데올로기아, 데올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죠, 주로. 그다음에 그 하나님 그 사람의 생각이 사고 방식 수준이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한 사람, 이게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를 가르쳐서 썼던 데올로고스의 뜻입니다. 아, 요 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데올로지라고 하는 그리고 데올로고스라는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올로기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데올로게인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행위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나 사도가 예언하거나 성경을 기록하는 행위를 데올로 개인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 데올로지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데올로지 신학이라고는 당연히 뭐냐면 그 결과물인 성경 66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만 데올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데올로 개인이 어떤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충분히 설명하는 것. 그레고리 혹은 나지안주스처럼 만일 그렇다면 데올로지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련한 신비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까지 도달한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또 데올로게인이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신성한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면은 데올로지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리우스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것이 결국 어느 문장으로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거.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에서 우선 그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 신성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선 유일신의 그 단일신 개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또 그노시 노스틱 사상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게 하나로 결합이 된다는 게 아주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가 거북해서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야만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기독교 정통신학 전체가 뭐에 좌우되게 되어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좌우가 됩니다. 그럴 때의 신학은 결국 뭘 가리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거의 동의어처럼 되어버리고 그런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서 케르세인 토 마스테리온 테스 데올로기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련한 신성을 선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테올로기아가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용어인 오이코노미아와 대립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뜻으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올로지를 결국 이것이 흘러가면서 삼위일체의 신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조금씩 그 몇백 년이나 단위를 놓고 보면은 이게 의미가 상당히 좀 다르게 사용이 되고 때로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쯤 가게 되면 삼위일체의 그 신비 그 자체를 보통 인간이 아무리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추구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막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한 5세기쯤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신지식 그 자체에는 우리가 아무리 아워 테올로지를 아무리 해봐도 살아있는 인간은 현세 속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분리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올로기아 혹은 우리가 지금 아는 테올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더 이상 신학자들의 그 신학책에서는 이 용어를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테올로지는 하나님 자신에서 자신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적 신비 그 자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도저히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복사해서 일부만 조금 아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만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만 조금 우리에게 주고 그 나머지 것들에 관해서는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신학을 구축할 때 그것은 실질적인 theology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범위가 우선 매우 제한적이고 깊이도 낮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신학자들이 어거스틴과 같은 탁월한 신학자도 최고의 신학자도 theology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단어를 이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51쪽에 이제 원문자 4번 뒤쪽에 나옵니다. 그 독트리나 데오. 독트리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영어 그 뜻에 해당하는 이 라틴어 단어를 가리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이 독트리나 데오 아니면은 그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크리스찬 닥트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4번 원문자 바로 위에 그 영어로 그 두 줄 세 줄 위에 영어로 쓴 문장 같은 것이 있죠. The revealed knowledge of the mystery of the threefold being of God. 예, 이런 계시된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theology가 가르치고 우리가 추구한 것은 닥트린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구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크리스천 닥트린이라고 해서 LCC 전집에 어거스틴의 작품집을 선택해서 실었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 없나? 예, 크리스천 닥트린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예, 성경 해석학입니다. 어거스틴이 해석학을 정리해서 가르쳤는데 거기서 크리스천 닥트린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신지식을 우리가 우리의 신학을 구축해 나아가는 원리에 관해서 썼습니다. 예, 그거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역시 대가는 대가요. 5세기 때 썼는데 예, 지금 이 시대에 신학하는 사람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했고 그를 읽어보면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뭐가 문제인지를 거기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의 도성 제6권에도 이 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먼저 이교도적 신개념을 세 가지 용어로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럴 때에 Theologia Fabulosa 전통과 영국에서 전달해주는 신개념 Theologia Naturalis 철학자들의 저술 속에 있는 신개념 그 다음에 Theologia Civilis 혹은 Civilis 그 시민적 신, 즉 국가의 공식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개념 이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크리스찬 Theology라고 얘기하지 않고 Doctrina Christiana라고 하는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용어를 아주 주의깊게 선택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면 어거스틴은 신학 연구, 우리가 하는 신학 연구, 인간이 하는 신학 연구 혹은 신학 그것을 그 닥트리나라고 하는 용어로 썼고 신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신지식을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용어로 구별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둬야 될 것은 어거스틴은 신학하는 방법으로 닥트리나 크리스티아나 크리스찬 닥트리아 책에서 이 Theological Method라고 하는 방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신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론적, 구원론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소테리올로지컬, 혹은 그 크리스톨로지컬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고 Theological Approach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Theological Approach를 우리가 Approach를 번역할 때 그 신학적 방법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론적 접근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테리올로지컬 혹은 크리스톨로지컬은 기독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어거스틴은 강력하게 아무리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학을 추구할 때에는 구원론적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삼위일체적 신론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여러분이 루터 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그 구원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 신학자들이 항상 중요하게 그 사용하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잖아요. 크라이스트. 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리스도. 그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영광된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루터 신학의 요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관한 논의,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니케아 신경서부터 칼케돈 초대교회가 확증한 도그마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거부를 못합니다. 그거 거부하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파에서도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 그러면 이 전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을 이루기 위해서 Salvation Salvation 구원이 중요하다. 그러면 구원은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죠. 실존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지침되는 실존적 위치에 있어서의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 신학의 중심 줄기로 삼는 것이 루터 신학의 중요한 특징인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퀴나스를 거쳐서 칼빈주의 전반의 신학자들은 이 구속론적 방법이 아니라 구속론이 중요하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구속사상이지만 신학을 해나갈 때의 출발점과 전체 논리를 지배하는 것은 구원론이 아니라 신론 그 자체.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조직신학의 맨 앞에 성경론과 신론을 두고 가장 깊숙하게 그것을 논의한 다음에 그것의 바탕을 두고 조직신학 전체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론에서는 누가 전면에 드러납니까? 네? 구원론에 있어서 누가 전면에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성부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이 전체 신학의 중심 기초이면서 중심 축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가 뭐 하세요? 성부가 하신 게 뭐예요? 우선 합의를 이루시는데 무엇을 내놓으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내놓으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교회를 구성할 자에 대한 예정을 성부가 내놓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예요?
구원의 성취죠. 그죠? 그 바로 그 계획의 계획을 하나님의 성부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인 구속의 공로를 쌓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다뤄요? 조직 신학에서 기독론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론에서 그 그리스도의 신분, 그 삼직분을 가리키고 그가 하신 일, 구속 사역. 그 다음에 이 구속을 적용시켜주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죠. 구속에, 이 구속을 적용시키면서 바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구속을 적용시켜요. 이 적용할 때 최초로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성령님은? 이거 적용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세요? 콜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콜링도 논리적으로는 그 외적 소명, 그 아우터 콜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너 콜링이 나오죠. 근데 인너 콜링은 반드시 그 원하는 요구된 목적을 성취한다. 자, 그러면 콜링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조직 신학에서 뭡니까? 그게 구원론이잖아요.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은 누구의 론이야? 성령론이에요. 구원론이 곧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래 몸을 구성하는 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그리스도를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의 매는 띠로.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중생된 자들과 중생된 자들을 하나로 묶는 것 역시 누가 합니까? 성령의 매는 띠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전면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근데 활동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그 구속의 성취의 그 방향성과 목표 범위를 고려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속을 적용할 때 아무한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가 제시한 리스트, 그 다음에 그 성자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셨을 때 이제 때를 성령께서 성부의 뜻대로 맞추어서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 순간 삼위일체의 역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항상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거기서 낮잠 주무시는 적이 있어요? 항상 같이 움직이되 전면에 부각이 되는 분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구원론 혹은 조직신학 전체의 기본적인 특색은 뭐냐면 구원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 이 테마를 유지하는 것이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근본 특색입니다. 루터는 이 점에서 좀 틀렸어요. 루터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인간, 매우 인간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론적 특색이라고 하는 것, 구원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중심축이 되는 것이 루터파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인간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왜 구원을 필요로 해요? 죄졌으니까. 그러니까 루터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루터 신학자들이 루터에게서 주목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적 돌파를 추진하게 된 요소는 뭐였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곤고한 이 고뇌 속에서 다가올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날까?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살아날 길을 찾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정을 딱 발견하고서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았잖아요. 그럼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결국 구원론적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이면에 뭐를 또 깔고 있는 거냐면은 휴머니스틱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론적, 기독론적 관심사와 인간론적 관심사가 결합이 되어서 여기에 치중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분의 어떤 논리를 멀어지기 때문에 어거스틴과 칼빈 혹은 중세 전반의 이 도미니칸에서는 이 구속론적 방법을 이게 펠라기우스로 가는 문으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아퀴나스도 이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신학의 구원론적 혹은 기독론적 해석에 있다는 그런 잘못에 저항을 하면서
theological approach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퀴나스는 신학을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신론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아퀴나스의 이 노선을 근본적으로 따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엄격히 보면 셋 중에 하나죠. 그러나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론적 방법으로 하느냐, 기독론적 방법으로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인간론적으로 하면 불교로 가야죠. 뭐. 그건 기독교 바깥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윤리이고 인위적, 자연종교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퀴나스를 대표하는 작품의 제목이 Summa Theologiae가 아니라 Summa Theologica라고 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신학의 그 집대성이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 그 자체의 집대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계시된 것을 가지고 연구해 들어가서 싸가는 아까 얘기한 어거스틴의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의 집대성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Summa Theologica라고 이름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Summa Theologica 자체에서는 Theologia라고 하는 것을 많이 다루지 않고 Virtutes Theologicae 신학하는 것의 세 가지 미덕,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신학하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세 요소라고 한 것은 역시 어거스틴의 관점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신학을 펠람을 엔사이클로피디아를 요약했을 때에 그 세 가지 중심점을 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퀴나스는 어거스틴 신학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그 당시에 중세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계승하려고 꽤나 애를 썼습니다. 존 칼빈도 자기의 대표작의 책 이름을 Theologiae, Theology라는 단어로 책 이름을 쓰지 않고 Institute라고 하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 Institute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칼빈도 배워서 해 나가는 러닝, sacred learning으로서의 신학과 하나님이 가진 신지식 그 자체를 구별했고 이 신지식을 notitia dei라고 해서 새로운 단어로 썼습니다. 여기서 notitia는 신관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notitia대로 그 현대 영어 notitia의 현대 영어가 notion이거든요. notion. notion을 우리말로 사전 찾아서 뜻을 보면은 관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그 뭐라 그럴까 기독교 강의의 번역판에 보면은 notitia dei를 신관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신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신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theology 그 자체고 또 그 institute는 그 learning, sacred learning으로서의 신학을 담은 것을 얘기합니다.